네, LVMC 홀딩스. 우리 이 시간에 많이 또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선정한 이유는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LVMC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VMC 사실 어제 오늘 거래량 코스피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손바뀐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LVMC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히 사실 한 달, 한두달 정도 하락한 부분은 단 이틀 만에 바닥에서 35% 이상 급등을 시키면서 오늘 뭐 지금 제가 출연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0% 이상 급등이 돼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특징주로 꼽은 이유는 우리가 주식에서 올라가기 위해선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이 나와야 되고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면 한 거의 여기 출연해서 거의 한 5개월 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LVMC가 2월 달에 미얀마 사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생각했었던 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미얀마 같은 경우 군부 정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든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같고 6월 달에 현대차를 판매를 했는데 한달또 판매했거든요. 근데 2019년에 처음 미얀마에서 신차 현대차 판매하고 나서 사상 최대 그때도 뛰어넘는 판매가 나왔어요. 근데 그 판매가 할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일시불로 전부 다 삽니다. 그 정도로 미얀마 같은 경우도 지금 차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신차가 귀한 상황인데 그렇죠. 현대차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또 미얀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LV가 미얀마라는 인구 6천만 원 나라에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베트남의 현대차 점유율이 50%거든요. 근데 그게 박항서님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매우 사랑하는 나라죠.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현대차가 매우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남아 같은 경우는 락다운이에요. 그 락다운인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만약에 이 락다운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는 자연 면역이 생기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가 해서 심지어 60%가 지금 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량이 다시 판매되게 된다면 매우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건 잠깐 6월 달에는 사실 군부 정권이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 등록소만 바로 이제 오프닝 되면은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주목해보고 어제 오늘 거래량에 대해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거래량이 많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라오스에 대해서 라오스 그다음에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얼마 전에 청소차 계약했죠. 캄보디아 정부하고 일본 도요타하고 경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1,000억 매출 이미 또 확정이 돼 있는 MOU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인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지금부터 이 종목은 새로운 종목으로 탈바꿈된다.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매수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으로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네, 당연합니다. 지금은 네. 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 어저께 50만 주 그리고 오늘 51만 주 매도인데 사고팔고 거래량이 하루에 거의 한 500억씩 거래를 합니다. 하루 종일. 근데 어느 정도 손바뀜이 됐냐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오늘 다 나갔죠. 오늘 다 나가면서 아까 10% 올랐을 때단한 방에도 보합으로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분봉을 보면은 또 의도치 않게 쌍바닥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거래량을 우리가 딱 주목합니다. 주봉을 보면은 LV 창사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가 있을 경우에 이런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기간에 이틀 오르게 돼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더 차익실현 욕구가 있고 한번 또 오늘 덤비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누르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무엇보다 이제 LVMC 지금 현재 3,4500원은 충분히 지지라인 또 지지라인에서 관심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아까 올랐으면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조정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인 지분이 16% 돼 있는 이 자체가 뭐냐면 인도차이나뱅크 지분이에요. 인도차이나뱅크 지분을 전환사채를 주식 상장했기 때문에 부채가 80%로 내려간 상황이니까 한번 주목해 보셔서 만약에 이 종목이 좀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목표가는 저는 한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보는 기업이니까 중장기로 보셔도 되고 현재 지금 주목할 수 있는 거래량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